안녕하십니까.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지금 산책하고 있고요. 네. 자기 전 마지막 산책입니다. 네, 대형견이다 보니까, 네, 이 시간에 마지막 산책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전 산책입니다. 다들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시죠? 뭐 하시죠? 지금 이 시간까지? 저뭐 먹고 자고 싶은데 뭐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편의점 음식 뭐 맛있는 거 없나? 먹을 만한 거? 아, 성준이 형이구나. 아유, 형, 얘는 안 피곤해 전혀. 얘는 지금 풀어주면은 형 난리 나. 아, 벌써 출근 준비 중이시구나. 미쳤다. 저는 이제 자기 전이거든요. 자기 전인데, 뭐를 먹어야 맛있게 먹고 잘수 있을까?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편의점 가고 있거든요. 추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몇분안 계시지만. 일로 오세요. 기다려. 삼겹살. 에이, 진짜 이 양반은 아주. 저 성준이 형은 그내 사회초년생을 또 책임져주던 형이어가지고. 아니, 뭐 먹어야 되지? 우선은 이거는 이제 또 이게 제가 또그 커피랑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밀크 초코슈. 오케이, 이거 두 개. 이거는 내일 먹어야 되는, 우선 이제 커피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고 지금 먹고 자야 되는 거. 아, 반갑습니다. 먹고 자야 되는 거. 아이, 운동하면 되잖아. 도시락한 역시입니다. 두부 김치제육. 와, 두부 김치제육 먹어야 되나? 솔직하게 이거 두부 김치제육 이거 정서진 우리 집에 와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그치, 두부 김치제육.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랑, 아이, 햇반은 안 먹죠. 죄송하지만 저 솔직히 집에 지금 간장게장 있는데도 안 먹고 있거든요. 우선 이거. 네, 여러분, 여기는 다 진짜 도시락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먹고 싶다. 이건 진짜로. 그리고 포켓몬 빵으로 넘어가. 제가 또 파이리빵 좋아하거든요. 파이리빵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들어가겠습니다. 파이리빵 하나, 로켓탄 빵 하나.
예, 파이리빵, 오타빵, 두부 김치제육. 근데 방금 제가 웨이체도 들어왔거든요. 아, 저 친구 우리 집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이거 안주 기가 막힌 1인기 막 이런 거 어떡하지? 뭐 먹지? 집 가가지고 뭐 먹고 싶은데 우선 두부 김치 제육 말고 살짝 아쉽지.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선은 야돈에 이것도 같이 살게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살 거 좀 꺼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형이 사는 거 좀 살려고 모아놓은 거 추천, 나머지 추천. 제가 또 먹부림 하는 거 좋아하는데 쥐의 새우버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사갈 거예요. 아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또 유린기. 아, 유린기 혼자 먹긴 좀 에바야. 형, 경규야. 아, 공화춘? 와. 무조건 사야 된다, 공화춘. 왜냐? 저건 진심이거든. 공화춘 어딨어? 어그. 정말 귀엽지? 남자가 어그시는 날이 와요, 여러분. 어그 신으세요. 이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가 공화춘을 사라고 한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세요, 여러분. 지금 제 주변에 6명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5명으로 줄었는데 공화춘이 사라졌거든요. 혹시 보이신다면 얘기해주세요. 공화춘 저 찾으러 왔거든요. 여기 있다. 공화춘 이거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춘을 공화춘 자, 제가 살 거 여기 다 모아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근데 오, 안되겠다. 아, 이거 저 여러분 아주 매운은 안됩니다. 아, 자꾸 까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같이 매운거 한번 한잔 하시죠. 저 본인 때문에 지금 공화춘 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좀 사고 두부 김치 제육에다가 그 종량제 봉투 10리터 짜리 하나 주시고요. 그 믹스 아이스 더블이랑 그 카트리지 하나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야 이거?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군가? 야, 너 목소리가 안 들린다, 야. 목소리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해봐라, 씩씩하게.
그래. 내가 핸드폰을 놓고 왔거든요? 아, 근데 왜 했어? 형은 씩씩한 사람 아니면은 별로 그안 좋아하거든? 어떤 취객이 어어어. 핸드폰을 바닥에다 개세게 던져가지고 아이, 그래서 너 고장났어요. 벌써 노잼이야. 주제가 너무 노잼이야, 벌써부터. 진짜 망했어요. 저 핸드폰 진짜 이거 진짜. 씨발, 전망했네. 너 수락해가지고 전망했네, 이거. 형, 지금 포켓몬빵, 응? 다 지금, 응? 주문해가지고 이거 지금 집 가고 있는데, 너 때문에 전망했잖아. 저도 포켓몬빵 오늘 주문했어요. 에이씨. 그래가지고 작업실에서 하나하나씩 붙이려고요. 그래. 형은 지금, 이제 집다 와가지고, 지금 잠깐 편의점 간 김에, 잠깐 방송을 한번 틀어봤어. 그래. 진짜요? 어. 합정을 떠나서 군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따로 넘어와서 괜찮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합작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또 그러시군요. 자,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요. 이따 그거 형또 만약에 라방 키시면은 제가 다른 친구 걸로 들어갈 테니까 예, 저 올해 라방 처음 키거든요. 어쨌든, 저 편의점 갔다 오는 길에 한번 켰습니다. 아 어쨌든, 좋아요 야, 너는 따로 카톡해. 어쨌든, 갈게.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